예, 오늘 자동차 맡겨놨어요. 예, 엔진 오일 지금 한 2만 2천 정도 됐기 때문에 엔진 오일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에어컨 필터, 그게 지금 교체하려고 왔습니다. 아, 차가 들어갔네요. 이번에 교환해 주시고, 에어컨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가 안 되나요? 에어컨 필터는 15,000km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왔어 진행경 왔답니다. 왔다는 도올레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 세 번째 엔진 오일 교환을 위해서 공업사에 들렸습니다. 여름이라 엔진 오일 교환하면서 에어컨 가스도 점검하고 에어컨 필터도 교체 예정입니다. 에어컨 가스는 아직 쿨링이 잘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엔진 오일 교환과 에어컨 필터만 교체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막 교체를 하였고 엔진 오일도 교환을 하였습니다. 지금 에어컨 필터를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거의 10만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에어컨 기술료와 교체를 했어요. 부가세를 포함하니까 거의 15만원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은 더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세 번째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날이었습니다. 투싼은 엔진오일을 만 킬로에 한 번씩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은 2만 2천 킬로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 세 번째 교환을 하고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